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사 형씨 71년차 아름쌤입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왔어요. 17세의 여고생입니다. 다른 곳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코가 낮은 것 같아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연예인이나 SNS 유명인들을 보면 항상 우울하고 거울 보기도 싫어요.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19살 수능 보고 나서 해준다 라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저 너무 컴플렉스예요. 라고 DM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바로 답장을 보내드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보내주신 분이 성인이시면은 그냥 답장 편하게 해드릴 텐데 아직 어리셔서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사실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외모가 중요한 진로 있잖아요. 연기, 노래, 무용, 모델, 스튜어디스 관련된 그런 진로로 나가시는 게 아니고 공부로 진로를 나가실 거면은 고등학교 때는 학업에 열중을 하시고 수능 끝나고 수술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코 수술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할까 말고 고민도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얼마짜리로 해야 되나 무섭거나 아프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안 어울리면 어떡하나 수술하고 나면 붓기도 무시 못할 정도고 사실 뭐 눈 수술은 하고 나서 통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코는 통증도 몇 주가 가요. 사실 공부에도 정말 방해가 될 거예요. 수술하는 날 딱 하루만 공부를 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딱 뭐 수능 끝나고 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 그냥 저는 메시지를 보내면 되지만 그분의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될 것 같고 아 이 사람도 역시 꼰대구나 어른들은 다 똑같구나 라고 하실 것 같고 엄마는 수능 끝나고 수술시켜주신다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하루하루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힘들다고요 라고 하시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고 뭐 지금도 있고요. 또 외모 말고도 뭐 컴플렉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쪽지 보내주신 분이 17살이시면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저도 잘나가는 다른 분들 보면 질투심도 나고 우울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자기개발, 공부, 독서, 운동 작은 성공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좀 꼰대 같네요. 많이 꼰대 같은가? 저는 정말 자존감이 많이 낮은 편이었는데요. 물론 저도 성형을 했어요. 눈도 하고 코도 하고 뭐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꼭 성형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내 얼굴이 나아지면요. 재밌는 게 금방 그거 내 얼굴 같아요. 나 원래 이렇게 생겼지.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니까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성공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성공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실행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하니까 교우관계가 좀 더 원활해졌다든가 내가 축구할 때 이렇게 뻥 차니까 좀 더 실력이 향상이 되었다든가 뭐 찾아보면 많죠. 특별활동할 때, 발표할 때, 노래할 때, 랩을 할 때, 대인관계할 때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나 뭐 그런 분야를 뭐 열심히 연구할 때 심지어 내가 용돈을 아껴서 이어폰을 좀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좀 더 리얼하게 들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내가 느끼고 결정해서 실행하고 더 나아진 것을 느낀다는 거는 그게 바로 나의 작은 성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더 나아지기는 했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거라면은 그건 작은 성공이 아니죠. 야 그거 봐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 됐잖아. 시키는 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임마.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건 절대 나의 성공이 아니죠. 그거는 부모님의 성공이고 선생님의 성공인 거죠. 그리고 아이도 그걸 압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작은 성공을 해서 쌓아가다 보면은 내가 언제 자존감이 더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졌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영상을 보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숙제를 하고 시험을 보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은 한 번도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날이 계속된다면 이미 자존감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또 내 인생의 어느 날에는 자존감이라는 돌부리에 걸려서 또 넘어지겠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툭 털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존감은 물과 같아서 목이 마를 때는 너무 중요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거지만 목을 축이고 나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우와 나 오늘 자존감 만땅이라서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일은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자존감이 낮을 때도 높을 때도 해야 할 일은 똑같죠.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잘 알고 결정하고 행동해서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성공이라도 우리가 모아가는 게 해야 될 일이죠. 작은 성공의 경험은 그 자체로도 너무 소중하지만 조금씩 나를 더 큰 일에도 도전하게 만들고 더 노력하게 해주는 일을 해요. 아로미 여러분,
오늘도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소중한 하루, 소중한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참, 혹시 저한테 인스타 DM 보내주신 분 영상 보셨나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광고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명은 아름닥터의 라이프 스킬북입니다. 저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정신과, 심리학 책, 경제학 책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토론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스킬이나 또는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아름닥터의 라이프 스킬북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스킬 이런 게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스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책을 좋아하시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브 채널에 오셔서 같이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끝입니다. 뿅.